자,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곧 백악관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과 대표 언론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전망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별명은 넉비공인데 그 뜻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전 세계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이 뻔할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한 후 여러 가지 고수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그동안 대선을 제대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돌아오게 되면 전 세계가 뒤흔들리듯이 우리나라의 정책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또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은 150년의 역사를 갖는 빨간 팀 공화당과 파란 팀 민주당입니다. 대선에 있어서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 자동 대선 후보가 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주자로 뽑히게 되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대선 후보 경쟁에서 60%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후보로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사전조사에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3에서 5%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와 ABCES의 조사에 트럼프가 거의 10%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이 오차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이든이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의 나이가 올해 11월 20일로 82세의 나이가 되는 매우 노년기에 미국인들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미심쩍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이든의 나이는 문제를 삼는데 트럼프의 나이는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나이도 77세이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의 경우 가는 곳마다 에너지를 뿜어내는 반면에 바이든의 경우는 말실수와 인지능력 감퇴, 건망증의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트럼프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업가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고 재미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 같이 파격적인 변화를 연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내년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내년 트럼프의 대선 확실시 되기를 STG도 응원합니다. STG였습니다.